바다의 늑대 라스 브란워스 지음 에코 리브르. 흔히 바이킹 하면 무자비한 침략, 싸움, 약탈을 일삼으며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근거지로 둔 해적을 먼저 떠올린다. 또 서구에서는 용 모양의 배에서 뛰어내려 수도원을 약탈한 금발의 야만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는 300년의 바이킹 시대가 서구 기독교 세계에 안겨준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굳어진 통념과 달리 바이킹은 외모에 무척이나 신경을 썼으며 위생관념도 철저했는데, 이들은 몸을 단장하는 데 한껏 공을 들였고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목욕을 했다. 바이킹 문화에서는 여성도 서구 기독교 사회의 그 어느 것보다 많은 권리를 누렸다. 많은 소녀가 1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혼례를 치렀지만 남편이 없을 적에는 부인이 가정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고 온갖 중대사를 직접 결정했다. 또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와 달리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고 남편과 이혼하고 파경을 맞았을 때 결혼 지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사회 질서는 혹독한 처벌을 통해 유지했다. 간통을 저지르다 걸린 남성에게는 거꾸로 매달아놓거나 말에게 짓밟히는 형벌을 내렸으며 방화범은 화형에 처했다. 그런가 하면 바이킹은 모름지기 문화인이라면 응당 음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믿었고, 바이킹 축하연은 유럽의 어느 곳보다 시끌벅적했다. 그리고 바이킹은 신을 모시기는 하나 종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예배를 올리는 공식적 방법도 보편적 교리도 중앙교회도 따로 없었다. 대신 이들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지만 일련의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아무튼 바이킹은 바다를 중시한 덕택에 남쪽으로 가는 세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로마인과 접촉했던 초기 몇백 년 동안 이상하게 생긴 배가 내려온 이유는 약탈이 아니라 통상을 위해서였다. 그들이 팔려고 내놓은 상품, 특히 멋진 말과 검은 여우 모피는 로마 시장에서 값어치가 높았다. 대대적인 바이킹의 침략이 가능했던 것은 8세기 마력, 조선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바이킹 시인들은 롱십을 파도 타는 준마라고 불렀지만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늑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알맞았다. 바이킹의 공격을 받은 불운한 피해자들은 날이 저물면 인간 거주지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포식 동물을 떠올리면서 이 북방인들을 바다 늑대라 부르기 시작했다. 바이킹들이 맡은 것은 파괴자의 역할이었다. 이들이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파괴는 결과적으로 창조의 밑거름이 되었다. 바이킹의 공격에 따른 잿더미 위에 중세 서유럽의 위대한 강국 네 나라가 들어섰다. 프랑스, 잉글랜드,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시칠리아 왕국이다. 네 국가는 바이킹 시대의 직접적 산물이고, 그 가운데 셋은 바이킹의 후예가 건국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기반을 다졌다. 바이킹의 이야기에는 잔혹한 폭력,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들은 법을 만들고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참신한 제도를 잉글랜드에 도입했다. 또한 그들은 훌륭한 상인이었으며 아이슬란드에 정착해 더블린을 건설하고 바그다드에서 북미 연안에 이르는 정교한 교역망을 구축한 탐험가이기도 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훌륭한 바이킹의 특성은 군사적 기량이나 항해술이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적응력이었을 것이다. 바이킹은 자신이 경험하는 지역의 전통을 그때그때 흡수하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으며, 그렇게 흡수한 전통을 새롭고도 역동적인 형태 속에서 결합할 줄 알았다. 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더러운 종족이 프랑스에서는 모범적이고 격조 있는 국가를 건설했고, 아이슬란드에서는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공화국을 세웠으며, 러시아에서는 동방 정교회의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바이킹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어느 면에서 그들이 정말이지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들의 고향이었던 오늘날의 북유럽 국가들은 안정감, 질서, 침착한 시민들로 유명한 모범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이들의 국기에는 하나같이 자랑스럽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이들은 이제 약탈과 침략을 일삼는 게 아니라
세상에 평화상을 나눠주고 있다. 이들에게서는 중세 세계를 뒤집어 놓은 피에 목마른 잔혹한 이교도 전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사라진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황홀한 어떤 흔적인가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한다.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폭력, 지량 넘치는 습격자들과 이들이 감행한 무모하고도 거친 모험이 어우러져서 빚어내는 매력 말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은 매력은 바이킹이라는 이름을 단 크루즈 선박과 나사의 우주 탐사선, 일반적인 항해 용어와 프랑스, 영국 지명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요일의 이름 가운데 세 개는 바이킹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인데, 즉 수요일은 오딘, 목요일은 토르, 금요일은 프레이에서 따온 것이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유비쿼터스 무선 기술인 블루투스도 바이킹 왕의 이름이다. 바다의 늑대 중에서 라스 브라운워스 지음 에코 리브르.